선거를 통해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각 지역의 청사진을 그리며 내놓는 각종 공약들. 민선 7기 첫 해가 지난 지금 얼마나 진행됐을까요? 고양시에서 시민들이 직접 시장의 공약을 점검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전진아 기자입니다. 민선 7기 고양시의 공약 실천 계획을 살펴보기 위해 모인 시민들. 성과 연령, 지역별 인구 비례를 고려해 ARS로 무작위 선정된 고양시 시민 배심원 40명이 12월 한 달간 3번에 걸쳐 만났습니다. GTX 착공으로 더 관심이 높은 대공역 일대 개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가 하면 킨텍스처럼 해놓고서 주거 상업지역으로만 그냥 흘러가지 않을까. 그것이 굉장히 우려되고 있고 첨단 산업이 어떤 것이 유치됐느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아직은 발표할 수는 없다. 들어오기로 약속은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양시의 청년, 여성, 어르신 일자리를 종합 관리할 컨트롤타워 건립 계획에 대한 점검도 이어집니다. 한 2, 3년 만에 자리를 옮기는 공무원이 아니라 취업 관련한 전문 인력을 배치해서 그 센터 자체, 컨트롤 타워 자체가 계속 이렇게 노하우를 쌓아가면서 발전을 했으면 좋겠다. 이 밖에 경의선 출퇴근 시간대 배차 등 교통 대책과 환경 유해 시설 해소 방안, 마을 축제 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과 공동주택 공영 회계 시스템 도입 등 모두 20건을 다뤘는데, 시민들이 직접 선정한 평가 안건 14건과 고양시가 기존 공약 계획에서 변경할 내용에 대해 찬반 의사를 묻는 조정 요청 안건 6건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함께한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 따르면 이렇게 시민 배심원단이 공약 실천 계획을 점검한 민선 7기 지자체는 45곳에 이릅니다. 그간 좀 자주 시정에 참여하셨던 이 시민들이 아니라 좀더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함으로 인해서 정말 시민들의 목소리를 좀더 생생하게 공약 이행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고양시는 이번 시민 배심원단의 공약 실천 계획 점검 결과를 반영한 민선 7기 공약 로드맵을 새해를 맞아 1월 중 공개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전진합니다.